아니, 보험료 그렇게 많이 내고 계세요? 보험료 내는 거 부담 안 되세요? 그러면 저 보호망이 보험료를 쫙쫙 줄여드릴게요.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 일단은 보험료를 납입하다 보면은 아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납입을 하는지 혹은 한 가정에 얼마 정도를 보험료를 납입하고 1인당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입을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보험료를 50만원 납입하는데 보장 내용이 암, 뇌, 심 걸렸을 때 얼마나 진단비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보험료를 많이 납입을 하니까 일단은 보장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큰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을 비싸게 납입을 하다가 일단은 암 진단금 그리고 일단 뇌질환, 심장질환, 갱신형으로 납입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갱신형으로. 혹은 암진단금이 거의 2천만원, 3천만원, 달랑, 고작 그렇게 납입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 주계약 자체가 보험료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면 종신보험이나 혹은 보험료를 많이 납입한다고 보장 내용이 크고 보장 범위가 좋다는 건 절대 오산이라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나 아니면 10년 이상 된 베테랑 우리 스텝 설계사분들이 증권 분석을 통해서 무료 상담이에요. 무료 상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 분석을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보장 내용이 좋은 거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담보 이런 부분들은 맨날 보험료를 납입을 해봤자 통장에 구멍이 있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담보를 다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 위주로 물론 나이나 직업, 보험료 납입 여력 혹은 지금 병력에 따라서 가입이 되는 상품도 있고 안 되는 상품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저 보험망이 거품을 쫙쫙 줄여드릴 거고요. 특히 저 보호망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 또 요즘에 핫 이슈인 산정특례 진단비 아니면 수술비가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증권 분석을 통해서 보험료는 절반 이상 줄어들 거고요.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은 더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게 전문가의 손길이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증권 분석을 요즘에 저 보호망이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은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는 업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보호망 월화수목 금금금 부처주야 24시간 항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로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